제발 이 사실 비밀로 해줘. 절대 순진이가 알아서 안 돼. 순진이뿐만이 아니라 순진이 가족 누구도 이 사실 알아서 절대로 안 된다고. 도대체 왜 그래야 되죠? 자식을 버린 죗값은 치러야죠. 입 다물라면 입 다물란 말이야! 만일에 이 사실이 순진의 귀에 들어가는 날엔 정말 내가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 알았어? 내 입을 다무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니, 우진이랑 같이 외국으로 떠나게 하세요. 그리고 건우한테 회장님 재산 모두 다 양도하시죠. 이순진, 당신의 파렴치한 행동이 영원히 감춰질 것 같아? 천만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말걸? 윤주야! 언제 왔어? 잘 있었어? 어! 어디 갔다 왔어? 그냥 여기저기. 아이스크림 사줄까? 아니. 그럼 종이접기 할까? 싫어. 윤주, 어디 아파? 아니. 오빠. 어? 오빠 두 번씩 말하는 거 왜 안 해? 너 윤주랑 결혼하고 싶으면 달라져야 돼. 어떻게? 어떻게? 같은 말 두 번 하면 안 돼. 이제 두 번 말 안 할 거야.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어? 어! 정우, 할 수 있어! 종이접기도 무지 잘할 거야! 정우를 종이접기 강사로 초빙한다고요? 네, 제 아이디어 어떠세요? 그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아, 근데 은근히 걱정은 좀 되는데 신부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요. 아이들을 상대하는 거면 충분히 가능하죠. 정우 종이접기 실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저보다 훨씬 잘해요. 정우가 설명을 하면서 하기에는 좀... 아, 그렇죠? 그럼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신부님이 곁에서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건 어때요? 제가요? 네. 전 주인공 아니면 안 하는 체질이라. 신부님 또 농담하신다. 진담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우를 위해서라면 옆에서 거들어주는 일도 얼마든지 기꺼이 할 수 있겠죠? 신부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애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전 아이들보단 아이들을 데리고 온 고모, 엄마, 이모들이 더 좋은데. 아니, 민망하게 왜 웃고 그러시나? 난 솔직하게 얘기한 건데. 종이접기 강의 그렇게만 해주세요. 대박이겠네. 대박이야.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엄마, 왜 저기 앞인데? 저 회장님하고 스튜디오 가기로 한 약속 펑크나셨대. 아니, 왜요? 몰라. 저 아까 식당 내려갔더니 이모님이 그러시던데? 아니, 갑자기 회장님이 왜 엄마랑 한 약속을 펑크냈지? 그저 홈팀장 아파서 그런 거 아니야? 넌 엄마 아프면 밥도 안 먹고 데이트도 안 하냐? 아이, 그게 아니라 저 홈팀장이 어디 심각하게 아픈 거 아닌가 싶어서. 아니, 설마. 엄마, 어디 아파? 아니, 아프긴.
아유, 우리 정우. 강사 초빙되더니 더 열심히 하네. 그러게. 엄마, 오늘 회장님하고 스튜디오 못 갔다면서? 어, 뭐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보더라.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니, 저 김 비서가 와서 전해주더라. 그래? 아니, 그건 예의가 아니지. 전화는? 통화했다. 아니, 홍 팀장한테 무슨 큰일 있대? 아니, 뭐 그런 거 같진 않던데. 그래? 둘이 싸웠어? 싸움은 무슨 다 늙어가. 왜? 늙은 사람들은 뭐 사랑 싸움 안 해? 엄마, 사랑 싸움 했구나? 피곤한 데 가서 자라. 굿나잇 문자 보내봐. 괜히 튕기지 말고. 아이고 참, 말버릇하고는. 미안, 미안. 오빠, 무슨 큰일 생긴 건 아니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옵니다. 연락 좀 주이소. 왜? 그동안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왜? 왜? 도대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야? 어떻게! 아니, 저 회장님, 회장님! 저 포고 마시면 안 됩니다. 아, 왜 이러세요? 뭘 왜? 지금 네가 내 마음 어떤지 알아? 퇴근하라는데 왜 퇴근해? 집에 가! 왜? 내가 이상해? 회장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제발 진정 좀 하십시오! 진정? 내가 지금 어떻게 진정하게 생겼어? 평생을 내 핏줄 하나 없이 내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게 사는 줄 알아? 내 자식을 지척에 두고 바보처럼 평생을 모르고 살았어. 근데 내가 어떻게 진정해? 어떻게? 준이가 나한테 이럴 순 없어. 나한테 이러면 안 돼! 회장님, 아무리 그래도 포금은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요즘 건강도 별로 안 좋으신데 정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가! 가라고! 회장님. 가!